은광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예수 사랑한다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기진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소망과 은혜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께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61년 전 1956년 12월 30일 전쟁의 포화와 총탄으로 쓰러져간 이 땅의 젊은이들의 죽음과 부모 형제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고병술 집사님을 비롯한 12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어 이 언덕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대속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만세 반석 위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자 김종대 목사님과 김을영 목사님, 이동준 목사님과 성백영 목사님을 보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아 원근 각처에서 찾아오신 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은총을 입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안에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약속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늘과 땅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하는 도성이 되어 죄악이 관영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고한 이들의 절규와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신 한량없는 대속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어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세의 노구의 몸으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처럼 한반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온 결회가 다시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단위에 세우신 성백용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500년 전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어 마침내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은광교회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저 북녘당 회령, 청진, 화성, 개천, 북창,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하루 15시간 강제 노동과 고문, 구타, 강간, 공개 체험으로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오니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는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동토의 땅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어 110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 일으키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벌레가 누에고치 안에서 날개를 준비하듯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나비가 되어 저 본향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모든 것을 잃음으로 전부를 얻게 되는 죽어야 다시 사는 복음의 역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은광 성도들이 모두 결단하길 원합니다. 61년 동안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던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 위에 새로이 66명의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팔복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기뻐 춤추는 주빌리의 날, 해방의 그날이 오기까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삶으로 평화와 화해의 누룩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게 하신 이웃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호산나 찬양팀의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요 이후를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절제의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이 어려운 이웃과 기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 가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삼아하며 성성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길마다 하늘의 신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갈 때까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1, 2, 3부는 이후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교회에서 준비한 생일상이 있습니다. 또 생일떡도 있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나가셔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 창립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베델 찬양대가 또 정성껏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모두 오셔서 함께 교회 창립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이제 정교회가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고요. 또 당회는 옥시합으로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또 멀리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여전도회와 3.2여전도회도 이번 주에 또 다른 지방으로 또 수련을 다녀오는데 안전히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에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정성껏 교육하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제한 나눔의 시택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봄철과 가을철에 특별히 한 끼 반찬을 줄여서 이웃을 돕는 귀한 헌금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어려운 기관들을 돕는 귀한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은강지 가오루를 모집합니다. 나를 끌어올린 그 한 구절 그 한마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도전을 줬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화요일은 경로 효치인 행사로 드립니다. 오전 9시까지 기도실 오시면 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중딩들이 또 올드컵 공원으로 소풍 갔는데 사고 치지 아니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스피스 사역부 이번 주 목요일에 샘물병으로 봉사 가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희 집사님 경로 효치인 행사를 위해서 귀한 선물을 해주셨고요. 또 김정수 비 집사님 또 귀한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또 많은 분들의 읽히는 귀한 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은강교회 우리 김희숙 권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사함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암 2구역의 김희숙 권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저의 20년 전의 삶과 지금 저의 삶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스스로에 갇혀 살면서 누가 옆에서 말을 걸면 찬바람이 쌩불 정도였지요. 돈을 의지하고 살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남편 모르게 친정동생의 보증 서준일로 살던 아파트를 내주어야 했고 또 주식 폭락으로 투자한 돈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돈의 상실감, 자신의 실패감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쯤 후 극심한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저의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서 민머리가 되었고 온몸의 털도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중에 딸아이 친구 엄마의 권유로 은강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였지만 그때도 저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는 조용히 다니고 싶으니 절대 등록 같은 거 강요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맨 앞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고 나밖에 몰랐던 마음이 찔리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이기만 했던 저의 생각과 말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언어로 감사의 말로 바뀌기 시작하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자연 풍경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저의 반응이 생각과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달라지니 꽁꽁 얼어붙었던 저희 가정에 봄이 찾아오듯 가족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표현에 의하면 형부는 박물관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마음조차 움직이실 정도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머리카락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니 기쁜 일이든 피하고 싶은 일이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보기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결국은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 가운데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와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으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다시 흉년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루게릭병으로 진단받아 투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다면 걱정과 근심으로 거대한 벽 앞에서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나의 문제는 가벼워지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슬픈 생각이 들고 낙심될 때면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와 격려가 저를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추석 명절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매년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영어를 배우는 영화입니다. 제 두 딸아이가 이 영화를 추천했을 때 저는 어떤 할머니가 어렵게 영어를 배우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좋은 만남을 가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I Can Speak, 외국 영화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오픈 할머니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오픈 할머니는 시장에서 수선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매일같이 구청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구청 민원실에 찾아가서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그 시정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청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할머니를 무척 싫어하세요. 또 귀찮은 분 왔구나 하면서 얼굴만 보면 할머니를 피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할머니는 시장에서나 또 구청에서나 아주 소문난 못 말리는 할머니이십니다. 이 영화에서 민재라는 청년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민재라는 청년이 옥분 할머니가 매일같이 들어다니는 그 구청 민원실에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새로운 민원 담당자 민재 청년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민원을 내밀고 아주 귀찮게 굽니다. 민재 청년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아주 쿨하게 대합니다. 늘 반갑게 대하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충 일을 처리하죠. 그런데 오픈 할머니는 늦은 나이지만은 열심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는 할머니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청년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 다른 데 가시자면서 할머니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오픈 할머니가 학원에서 민재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재 청년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국 강사 프리토킹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 이 청년이 영어를 잘하는구나 해서 이 민재 청년을 찾아가서 부탁하였습니다. 나에게 영어 좀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내가 찾아가지 않을게. 이런 말을 해서 민재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오픈 할머니와 한 주에 몇 번씩 만나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오픈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는 참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남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어려서 이제 미국에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말을 전혀 하질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였고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만은 전화를 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을 못하는 동생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정 알고 민재 청년이 미국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간신히 통화를 했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국에 사는 남동생이 오픈 할머니를 싫어하는가 알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픈 할머니가 오래 전에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남동생은 이 누나 때문에 가정이 큰 상처를 당하게 된 거죠. 누나가 위안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전화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는 누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증언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원 청문회에서 일본 측의 거짓 주장에 맞서서 위안부의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데 마침 일을 준비하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증언하려는 사람은 바로 오픈 할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함께 위안부 생활을 겪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치매 때문에 중요한 증언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픈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서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은 시장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를 대신해서 이제 위안부 증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민재치 청년이 오픈 할머니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할머니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 오픈 할머니는 미국 하우는 청문회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걸 보게 되니까 그만 긴장이 돼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Can you speak?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Yes, I can. 그렇지만은 말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차마 증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마음을 열어서 증언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증언은 이제 사라질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치 청년이 오픈 할머니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청문화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오픈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오픈 할머니가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였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이 준비했던 증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영어를 통하여서 위안부의 진실을 잘 증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청문회에서 오픈 할머니는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민재 청년이 그 남동생이 전화하고 설득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나와 동생이 서로 만나서 반갑게 회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민재는 할머니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할머니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였고요. 또 그리고 할머니도 민재 청년을 까칠한 친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참모습을 알아가면서 저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할머니는 영어를 배워서 중요한 증언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하게 되었고요. 그럼 민재 청년은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를 갖다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예전에는 대충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제는 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아주 좋은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은강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강교회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변해갔던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삭개오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아주 키가 작았던 모형입니다. 저는 은강교회에 와서 제가 삭개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수바이처 삭개오가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반갑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삭개오 클럽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삭개오더라고요. 예, 제가 삭개오 목사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삭개오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은강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삭개오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헤롯 대왕의 별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좋은 곳에 살게 된 것은 그가 금수저로 태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또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삭개오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해서 이 모든 수모를 그냥 갚아줘야지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세간의 장, 세간장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직업이었죠. 당시 세간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인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리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든지 간에 할당된 그 세금만 받으면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누구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일했을까요? 내가 성공해야지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내가 세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지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세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리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을 이루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면 내가 분명히 행복할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 그다음부터 천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소원을 갖게 되면은 그 행복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행복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부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였지만은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곳에 이르면 내게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해 보니 행복은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슬픔과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삭개오가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인 삭개오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었을 겁니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돈을 가지고서 영혼의 갈증과 내면의 그 고통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찾은 이유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했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은강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곳에 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때 마침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모든 세리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는 세리도 제자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세리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청년 예수는 아무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은 그 마태에게 찾아가서, 그 세리에게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팽개치고 돈 잘 버는 그 세리의 자리를 팽개치고 예수를 만난 것은 분명 예수에게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예수에게 찾아가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를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적에 길가에 나가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 세관장, 이 높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만약 제가 불광동에 있는 은행나무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은강교회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를 집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매국노이고 내 이름은 죄인인데 나쁜 사람인데 저 예수는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자야겠구나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세관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하였기 때문이죠.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매국노인 세관장 삭개오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픔의 얘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잘 입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반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라 할지라도,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들이에요. 몰랐죠? 네,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삭개오들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새치기하는 차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나쁜 놈 하면서. 네, 우리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참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이제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주 고약스럽게 누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하나님으로 여겨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세관장이 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관장이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내가 바라던 행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하나를 같이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스페포드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1873년 스페포드는 온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과 함께 여객선을 타게 되었는데 근데 출항하는 그 날에 큰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겨서 스페포드는 그 여객선에 타지 못하고 뉴욕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에 아내와 내 딸이 탔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었고 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내 딸은 물속에 잠기고 아내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를 위해 구조를 받은 아내가 웨일즈에서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빨리 다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선장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서 있는 곳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스페포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선실에 돌아와서 절망하며 절규하듯이 기도하였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영감으로 써간 곡이 바로 이 찬송시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스태포드의 고백은 우리 은강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기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es.두 분 잘 어울리시죠? 네,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키오 목사 성배경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것이 아마도 사키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이 큰 어려움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올라오셨고요. 또 잘 올라오셨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은강교 처음 부임해서 장로님들과 식사한 음식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이번 한 달간 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안 올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분이 보신다면 얼마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잘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안내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은강교회 생일상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또 맛있는 또 반찬과 또 밥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어렵게 나오신 우리 분들을 소중한 분들 VIP들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두 손을 벌여서 우리 2층에서도
네, 같이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마음껏 우리가 축하하고요. 또 이 기쁨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기셔서 반은 내가 먹고 또 반은 이웃에게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창립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들 나오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쁘고 좋은 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또 이웃에 전할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생활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오늘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